어떻게 보셨는지? 아홉 명에서 같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무대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 그 멤버들이 각각 이렇게 열심히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게 사실인데요. 이게 마지막 무대라는 생각에, 하지만 멤버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너무나 수고하셨고 멋진 무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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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로써 파이널 매치의 모든 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투표만이 남아있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대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숨을 담은 너의 꽃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입술은 나 Every day 젊음을 노래해 우리 숨 쉬게 해 yeah. 새로운 시작이 돼 Like in the last summer Let's do it again. 이제 정말 최종 결과 발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심사위원 투표에 한중일 글로벌 사전 투표와 또 파이널 매치 현장 투표, 문자 투표, SNS 투표, 모바일 메신저 투표를 합산해 최종 아이콘 멤버 7명이 확정됩니다. 네. 네, 지금 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맏형 진환군.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 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네, 일단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서로 미안하게 없기. 네. 분명히 이 시간이 정말 두고두고 생각나고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네. 리더 비하이군. 네, 이제 곧 있으면 아이콘 멤버가 결정이 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아이콘이란 멤버가 드디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콘의 멤버가 된 멤버도 그렇고 되지 못한 멤버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나중에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는 막 마음이 뭉클한데요. 6개월 동안 치열한 매치를 펼쳤던 멤버들을 쭉 지켜봐온 양사장님, 마지막으로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직은 누가 탈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록 아이콘이 안 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번의 서바이벌을 통해서 굉장한 내공과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계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그룹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저도 결승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9명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청자 투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표는 방송이 끝난 후 금요일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9명 연습생이 그동안 보여준 땀과 노력은 분명히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9명의 연습생을 응원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믹스앤매치에서 아이콘의 탄생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유인나, MC 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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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